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 진실성 여부를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에 앞서서 저분으로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중한 사안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제가 받은 제보 받은 전문인데요. 우리가 재구성했지만 한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네, 방송에도 제보를 했는데요. 저게 투표 일주일 전에 전 외교군 공관장에 보냈던 겁니다.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본부의 판서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 측의 주장같이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할 것이다. 맞긴 맞네요. 119표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예, 저는 공신력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저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걸 그렇게 예, 걸고 넘으시지 마십시오. 아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 진실성 여부를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에 앞서서 저 문서를 어떻게 입수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중한 사안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근데 네, 그러실 줄 아는데요.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진본 여부를 저는 전문의 진실성 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당시의 분석 오류를 그 책임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당시에 지금 계속 어떻게 공영방송에 나가고 위원장님 저한테는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 갈까요, 진짜? 아니, 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마치고요, 질의 마치고요, 문서에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이긴다고 얘기했던 것들에서 판세를 잘못 분석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거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유감이고요. 잘 범죄자 취급하시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고요. 출처를 찾아보시는 건 장관이 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외교, 제가 만약에 한미 간의 협상문을 비밀문을 전했다면 국가 간의 문제지만 이거는 우리 공관과 외교본부의 판세 분석입니다. 그걸 이걸 밝힘으로써 당시에 얼마나 판세를 잘못 읽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엑스포를 재추진한다면 이거는 공익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도 사실은 한미 방위 분담금 관련해서 3급 기밀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요. 외교부는 자기들이 공개할 때는 자랑하고 싶어서 공개를 하고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우리.